대장동 재판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욱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 즈음에서 내놓은 폭탄 발언이나 유동규 전 본부장의 핵폭탄급 발언들은 누가 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 업자들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고 천문학적 숫자의 돈을 받기로 혹은 받았던 것으로 의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참으로 이상하게도 대장동 개발 사업의 키맨인 김만배 씨가 구속에서 풀려나면서부터는 그런 발언들이 모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리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김만배 씨 측에서 조목조목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진술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는 중인데요.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면 할수록 남욱 변호사의 말은 점점 끝이 흐려지고 추측에 의한 거였다. 화가 나서 그랬다 등등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내 개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 확인한 것은 없다.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발언은 두 가지 정도로 큰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작년에 JTBC 취재진이 미국까지 쫓아갔을 때부터 올 3월 대선이 있기까지 남 변호사는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다. 이재명은 관여한 것이 없다. 나는 모른다 등등으로 진술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고 나니 분위기가 슬슬 달라졌죠. 여기에 유동규 본부장이 가세하면서 180도 다른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죠. 김만배한테 들었는데 유동규를 통해서 이재명에게 돈을 줬다더라. 유동규는 선거자금을 쓴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갔다더라. 유동규는 높은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고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김용 그리고 정진상 실장 이런 이재명 대표가 신뢰한다고 말했던 사람들로 화살이 옮겨간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돈이 건네간 것이 기정사실처럼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들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유동규죠. 유동규. 지금 모든 선이 유동규에서 끊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김만배 씨가 등장을 하고요. 물증은 없고요. 믿을 수 없는 말들만 돌아다닌다 이러더니만 결과적으로는 유동규 씨를 통해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고 실제 그가 돈을 준 걸 본 적도 없다.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힌다는 말이 공식적으로 맞는 말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김태년 의원도 끌어들였습니다만 아닌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정영학 변호사가 뭐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전 민주당 대표 측에 뭔가 선을 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것도 부인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남 변호사가 매일 잘 쓰는 표현 누구누구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더라. 이걸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유동규와 남욱의 말잔치에 검찰이 노란한 걸까요? 검찰에서는 그동안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유동규라는 가정 하에 재판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 변호사와 유동규의 말이 등장하면서 꼬였어요. 그래서 이제 유동규 거가 아니다. 그분 거다. 그분은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또 이번에 증인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빙성이 탄핵되면서 그 말이 또다시 번복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대장동 재판은 희대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될 것이다. 꼭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희 생각이었습니다.